이 소녀는 지금 뭐를 하고 있을까요? 네, 재미난 모습입니다. 예, 예, 근대사 자료가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고가고들도 있고요. 80년대 노래방 기계. 아. 아, 옛날 선풍기네요. 날개 3개짜리. 옛날 선풍기들은 이렇게 타이머가 없습니다, 원래.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코노믹, 칼라 테레비. 초창기 칼라 테레비네요. 예, 추억의 자개장. 여기입니다. 풍물 이용원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분위기의 이발소를 지금 실제 영업을 하고 계신 곳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옛날 풍물 헌책방, 옛날 책방들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데가 있고요. 여기가 옛날 재현의 거리예요. 옛날 곳.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교련복 이런 것들도 다 있고, 이 사진관, 예, 다 재현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옛날 교련복들도 이렇게 있고, 네, 교복. 그리고 옛날 만화책, 만화책방. 네, 꺼벙이 만화책.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청춘 국밥집. 자, 여기 이제 포토존 타임입니다. 네, 옛날 그 예, 양은 끓으시며 옛날 빈정들. 네, 추억의 사진관, 추억의 사진관들이 또 그죠? 포토존이라서 자. 풍물 복덕방, 복덕방을 재현해 놓으신 곳입니다. 추억의 교실. 네, 여기는 지금 풍물 시장 그 메인 센터 건물에 2층에 올라오시게 되면 이런 포토존이 있어요. 청춘 문방구도 있고요. 옛날 오락실, 오락게임도 있고요. 옛날에 판매하던 불량식품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 보시게 되면 추억의 장난감들. 맞는. 예, 거기 고무에 얼음팩 넣어가지고, 네, 어, 이대로 예, 뚜껑까지 다 있네요. 아, 진짜 귀한 근대사, 귀한 근대사 자료입니다 이게. 예, 하드통, 네, 예. 예, 오리지널이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정사각형인데 약간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네요. 이게 네모지게, 예, 딱 네모지게 되어 있었는데, 예, 나무로 예, 청춘 다방. 저거 옛날에 누나 냉장고 안에 한 청춘 다방. 저는 그게 재밌다고요. 그 저기 빙수에 돌리는 거. 추억의 교실. 추억의 교실. 기억이 안 나지? 아, 이게 그 풍금이네요. 풍금. 어릴 때 학교에 했던.
여기에 추억의 또 물품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아 마스터의 T2000이라고 이 3륜차 기억하십니까? 아, 이 3륜차 광고집니다. 한 2평까지